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 서구에서 온기 나눔 의류 매장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후원받은 옷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이명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와 대전 한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대전 서구 도산로에 온기 나눔 상설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창섭 대전 한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온기나눔 대전추진본부 소속, 기업과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온기나눔 상서 의류 매장 오픈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온기나눔 행사가 앞으로 계속 우리 대전 전역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퍼질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대전 온기나눔 상설 의류 매장은 주식회사 스타컴퍼니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판매 수익금은 온기나눔 캠페인과 연계해 정신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매장 오픈은 그동안 아이스탄몰의 지속적인 후원과 사자들의 힘으로 과자를 운영하던 활동을 한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하니 물결처럼 퍼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함께 나눠 생각합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장려하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기부 자선 활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하는 캠페인입니다. 아이스탄몰에서 평상시에 의류를 제공받아가지고 다자외 방식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내다가 이곳에서 온기나눔 의류 상설 판매장이 만들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기나눔 상설 의류 매장은 헌옷을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스타컴퍼니 아이스탁몰로부터 후원받은 좋은 품질의 새 의류를 정가보다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와서 이제 구제옷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옷도 너무 새 옷이고 예쁜 옷이 너무 많아서 좋은 옷들 많이 골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판매 수익금은 상설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이 온기나눔 캠페인과 연계하여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탁몰에서 기부를 받아갖고 판매해서 집수리 같은 거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기나눔 상설 의류 매장에서 새 옷을 구매하는 순간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판매가 돼서 저희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온기나눔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